아, 그래서 혹시 기타 푸딩이로 네. 그세곡 중에 한곡 연주 가능합니까? 오늘 한두 소절 가능합니까? 코드를 모르는데 한번 아, 몰라요? 지금 아, 그러면 못하 코드를 모르면 한번 해볼게요. 뭐뭐 어떤 거요? 있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라이브여가지고 예. 갑자기 삐삐 할까요? 아니면 러브샷도 좋고 다 저는 BTS 게 제일 좋긴 한데 기타 그래도 지금 할수 있는 걸로. 모든 게 궁금해 하줄 돼. So tell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이 정도만. 아! 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아까워. 이게 맞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그런 라이브인데. 아니 제가 막 여러 가지 세훈 씨한테 막 부탁했거든요. 막 별 보러 가자, 적재 씨 막 별 보러 가자 이것도. 근데 세훈 씨가 지금 갑자기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 코드 정리가 막 안 됐는데 잠깐 준비해 주시고 별 보러 가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저 이 곡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행운들 좀 들을 수 있게. 네. 달콤하게.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여기까지만. 아,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뭐 집안 사정 얘기하고 막 이게 이게 지금 7시 40분에 지금 이게 퇴근 시간이거든요. 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뭐 집안 뭐 커피를 내니 어쩌니 이게 왜 지금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왜 진짜 대화 너무 웃기시다. 아, 정말 이게 제가 아니 진짜 매력이에요. 매력이야. 카드건 씨, 아 카드건 씨도 커버곡 정말 수많은 커버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생. 환생. 환생 그거 진짜 그냥 기타 없어도 돼. 이건 그냥 네. 그냥 목소리 자체가 아끼니까 카드건 씨 부탁드려요. 네, 짧게. 그러면 좀 에코 좀 넣어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도 되게 옛날 노래라.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교 체험처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만 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아 진짜 아무 연주가 안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도 네. 그냥 목소리만으로 아 그대로 위얼라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아 오늘따라 가래도 조금 더 많이 끼는 듯한 느낌도 기분 탓인가요? 네. 아, 드라마 네. 드라마 워낙 명장면을 네, 많이 깔렸던 예. 아, 우리 스카이 캐슬이죠? 예. 네. 위얼라이트 tell the truth. Sometimes we laugh and easily lie. 아, 이건 진짜 본인 곡 같다.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카드건 씨 곡 같아요, 진짜. 이게 제가 그 이제 복면 프로에서 했던 예, 했었죠. 맞아요. 저 그 드라마를 사실 못 봤거든요. 아, 근데 노래를 그냥 딱 들었는데 추천곡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필이 빡. 원래 제 스타일의 그쵸? 곡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요 곡들은 팬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네. 예, 너무 멋있습니다.